어서오세요. 진짜 할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부모님 안녕하시죠? 제가 오늘 수트를 입었습니다.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? 자, 아무리 병신도 수트를 입히면은 그럴싸해 보입니다. 제복이나 군경찰복 입히면은 그럴싸해 보입니다. 아무리 꼴통도 수트 입으면은 그 수트빨이란 게 있잖아요. 그럴싸해 보입니다. 제가 오늘 입은 제품은 뭐 40년대 해리스 트위드 수트와 1900에서 10년대 에드워드 리안 피시테일 팬츠를 입었습니다. 이 수트를 입으면서 중요한 게 일단 핏인데, 그 핏을 살리기 위해선 허리를 쭉 펴야 됩니다. 쭉. 아무리 옷이 좋아도 허리 꾸부정해 이런 사람들 있죠.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땅 보고 다니는 사람들 찌질해 보이죠? 막 좁혀버리고 싶죠? 허리 이렇게 굽어가지고.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능력이 있건 간에, 아무리 똑똑한 건 간에, 아무리 뭐 재력 있는 부자든 간에 없어 보입니다. 일단 자세가 중요해요. 허리를 쫙 펴고 턱을 당기고. 이거 잘하는 사람 있죠? 이 사람. 사람이 아니라 사이언이죠. 요거. 이 베지터란 인간. 항상 잘난 척 할 때, 자기 초사이언 됐다고 자랑할 때 항상 이러죠. 막 허리 뒤로 쫙 제끼고, 막 턱 이빨 당기고, 막 배 터질 듯이 막 앞으로 쭉 내밀고.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만큼 이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. 카카로트. 해치울 건 나밖에 없다. 자, 베지터가 드래곤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난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이거 드래곤볼 뭐 사서 보시면 돼요. 그건 그렇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냐? 일단은 허리를 쫙 펴고,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에요. 이러고 다니는 것보단. 항상 반에서 맨 앞에 앉아있고 찌질한 애들 이러잖아요. 허리 꾸부정하고. 근데 그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. 허리가 약간 나둔 못 느끼겠는데 항상 주위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허리 좀 피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러고 다니나봐요. 뭐 말인지 알죠? 그 자신감 있는 사람들, 특히 수트빨, 남자는 수트빨인데 뭐 소개팅 나가도 뭐 수트 입은 사람들이 반은 먹고 들어가요. 캐주얼 입은 사람들보단 일단 깔끔해 보이잖아요. 그 깔끔함 속에서 이러고 이렇게 허리끈 이렇게 굽은 사람, 등 굽은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소개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굽었는데 키도 작은 데다가 이렇게 더 굽어봐요. 더 찌질해 보여요. 만만해 보이고.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쫙 펴야 됩니다. 그 작심 3일이에요. 내가 허리를 못 쫙 핀다고 해서 잠깐 이렇게 피고 다닐 수는 있지만은 뭐 나도 모르게 다시 이렇게 구부러지더라고요. 계속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그 서스펜더를 차면은 허리가 여기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있잖아요. 이게 걸리는 느낌. 이게 지금 내가 홈쇼핑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담이죠. 그러니까 그 서스펜더 차면은 아시잖아요.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요. 그러면은 항상 이게 의식하게 돼요. 그래서 내가 서스 차는 날은 허리를 이렇게 막 굽었다는 소리는 별로 안 들어요. 이렇게. 어때요?
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자, 너무 이렇게 막 베지터처럼 말 이렇게 오버하지 마시고요. 뭔 말인지 알죠? 1910년대 PC테일 에드워드 리안 100년 넘어 빠지지만 상태가 아주 퍼펙트합니다. 뭐 제가 일일이 이거 다 하나하나 뭐 포스팅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와 스토리를 섞어가면서 이런 바지 후크염임에다가 금속 버튼에다가 이것도 이미 진짜야만데 블로그를 통해서 다 포스팅한 내용들입니다. 뭐 이런 거 해리스 트위드 이런 뭐 우유 자켓도 전부 다 포스팅한 내용이니까 뭐 내 유튜브 내용 보면서 뭐 이게 뭐 빈티지를 포스팅하는 건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또 한계가 있어요. 이게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 차근차근 보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미 다 포스팅 했던 내가 이 바지 포스팅 했나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네. 어쨌든 상태가 아주 미라클합니다. 뭐 이거 가지고 나 욕은 안 하겠죠. 뭐 트레이저한테 욕은 엄청 먹고 있지만 나 평생 욕 먹을 거 아주 거의 트레이저한테 뭐 댓글에 아주 막 평생 욕 먹을 거 아주 다 먹고 있어요. 아주 뭐 상관없습니다. 뭐 어차피 뭐 우리들만의 세상이니까요. 뭐 내가 누가 알아봐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뭐 팔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뭐랄까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국내에 알리고 싶었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 오늘 그 자세로 인한 그 사람의 이미지 뭔 말인지 알죠? 이미지 중요합니다. 내가 못났어도 수트 그럴싸하게 입고요. 허리 반듯하게 피고 턱 당기면은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. 뭐 나는 원래 뭐 자세가 좋다 이러신 분들은 뭐 있겠지만은 뭐 평소에 뭐 이렇게 허리 이렇게 꼽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좋습니다. 뭐 TV 홈쇼핑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체형 교정기 저도 한번 사봤는데 그냥 그때뿐이더라고요. 하고 귀찮고 작 13mm고 또 금방 까먹었는데 항상 머릿속으로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서스 찾는 날에는 항상 이렇게 계속 의식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핍니다. 그러면 키도 커 보이죠. 자신감도 있어 보고 턱 당기고 자 오늘 진짜야만데에서 자세로 인한 그 사람의 이미지 또 수트의 위력을 영상으로 다뤄봤습니다. 제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부디